Hello everyone, 박상효입니다. 외국인 동료들과 함께 일을 하다 보면 영어 때문에 당황스러운 순간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정말 너무너무 사소한 순간들도 있어요. 근데 사소하지만 나는 영어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더라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오늘은 아주 사소한 상황 하나를 집어서 한번 연습해 보려고 합니다. 아주 사소하지만 이런 상황에 여러분이 영어로 한번 대응할 수 있으면 자신감이 생기고 또 그걸 바탕으로 굉장히 많은 응용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우리 사무실에서 일하다 보면 여러 가지 그 사무용품들을 사용하다가 좀 이제 귀찮은 일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 이 스테이플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래요. 자, 이 스테이플러는 옛날에는 보통 이제 그 호치키스라는 말도 많이 썼었는데, 여러분은 어떤 단어 쓰세요? 자, 어쨌든 어떤 것인지는 알고 계시죠? 이 스테이플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 어떻게 영어로 표현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스테이플러 사용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다. 어떤 경우예요? 보니까 심이 없어요. 예, 금방금방 쓰더라고요. 심이 없어요. 이런 말을 할 때가 있는데 이걸 영어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속이 비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The stapler is empty. The stapler is empty. 예, 우리 비어있는이라는 그 empty라는 말을 그대로 stapler에 쓰시면 됩니다. 또 그 다음에는 어떤 거 있죠? 잘 안 돼가지고 보니까 심 잘못 넣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는 이렇게 우리가 찍었을 때 서류를 이렇게 처리했을 때 그 심이 이렇게 잘못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죠. 자, 이럴 때 이제 일단 심이 좀 잘못 들어갔다 이런 말을 해볼 수 있는데 이런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스테이플러에 들어가는 심은 스테이플이라고 그래요. 스테이플 심들이 여러 개가 이렇게 붙어 있죠. 스테이플즈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이런 게 잘못 들어간 거는 그대로 go in을 쓰시면 돼요. 잘못 들어갔으니까 wrong 이란 말을 덧붙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the staples went wrong. The staples went wrong. 이렇게 말하시면 그냥 그대로 아이고 심이 잘못 들어갔네. 이런 말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소한 말들도 자꾸 영어로 자꾸 해보려고 해야 영어에 자신감이 들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언제 또 이 staple가 문제를 일으키나요? 예, 잘못 들어간 것 뿐이 아니라 그 자꾸 억지로 하다 보니까 막 그 심들이 이게 꽉 엉켜가지고 이게 꽉 끼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빼야 되는데 빼지지도 않고 막 힘들 때가 있어요. 자, 이럴 때는 그 심들이 서로 막 이렇게 엉킨 거잖아요. 이렇게 들러붙은 거예요. 하나씩 순서대로 나와야 되는데 두 개가 한꺼번에 끼거나 이런 겁니다. 자, 뭔가 그 통과해야 되는 길은 이만한데 뭐가 많이 밀리고 이러면 우리가 막히잖아요. 하여튼 대표적인 게 길에서 차가 많으면 길이 막히잖아요. 교통량이 많아지면서 이때 우리가 이거를 교통체증을 traffic jam이라고 뜨듯이 이 stapler도 jam이 생겼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my stapler is jammed. My stapler is jammed. 이렇게 말하시면 아 이거 내 호치키스, 내 stapler에 심이 이렇게 엉켰어. 자, 이런 말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하소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빼내야 되잖아요. 네, 막힌 거 뚫어야 됩니다. 이때는 clear. clear라고 하는 동사를 쓰시면 돼요. 뭐 게임 같은 거 하시는 분들 보면 한 판 깨고 이런 거 clear 했다 그러잖아요. 이때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라는 말은 how do I clear it? how do I clear it? how do I clear it? 이렇게 말하면 이거 어떻게 낀 거 다 빼지? 이런 말이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뭐 이렇게 말하셔도 괜찮겠네요. 한번 연결해 보죠. 아, 스테이플들이 껴가지고 말이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My stapler is jammed. How do I clear it? 한 번 더요. My stapler is jammed. How do I clear it? 자, 스테이플러에 대해서도 이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 있어요. 스테이플러를 잘 말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이 자신감과 또 이런 문장과 표현들을 바탕으로 다른 것들로도 계속 이용할 수 있겠죠? 자, 오늘은 기본 스테이플러 표현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원어민의 음성 듣고 문장 하나하나 따라해보는 시간 가져보죠. The stapler is empty. The staples went in wrong. My stapler is jammed. How do I clear it?여러분들 책상 위에 스테이플러 없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오늘부터 매일매일 이 스테이플러를 볼 때마다 오늘 학습한 이 문장을 연습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며칠만 하시면 이제 스테이플러 상황에 대해서는 아주 자신 있게 영어로 묘사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Bye everyone!